하나의 노래에서 시작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쭉 연결되는 기억의 유니버스, 나의 LP 이야기, 오늘 하루 아름다운 구속. 아, 뭐 삐지 그냥 아웃인가요? 아, 굉장히 무한하네요. 네. 자, 오늘 김종서 형님, 네, 김종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락앤롤. 락앤롤. 확 끝내요. 락스럽게. 락스럽게. 락스럽네. 네. 락스러운 건 확 끝내주는, 네, 거죠. 끊어주는 거죠. 오늘 락커입니다. 유현희 씨가 저 이제 애들 밥 다 차려줬네요. 종서님 인력 일렬 착석 발람할게요. 아, 예. 네. 어디 조금 무서운 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공개월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방청객분들은 없습니다만은 일렬 착석했다고 그러니까 약간 무섭네요. 아무도 안 계신데. 안 보여요? 아, 좀 보여요. 아, 저만 안 보이는 거였군요. 아, 무서워. 자, 1041님, 와우, 종서 형님 나온다, 하하하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 진짜요? 네, 한미숙 씨가 종서님 자주 뵈니까 좋아요. 옆디님도 좋아요. 아, 이렇게, 네, 저도 살짝 껴주셨고요. 네. 강현우 씨는 종서 형님 추천해 주신 음반들 친구들 단톡방에 선곡해서 올렸대요. 아, 아, 의미 있는데 이것도. 네. 조민지 씨는 솔직히 그동안은 락 음악은 어려워서 안 좋아했는데 종서님 덕분에 편하고 친근해졌다고요 하셨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락 음악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네, 김종서 씨만의 조금 친해지는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어, 락 음악 그러면 이제 막연히 생각하기에 좀 약간 좀 아무래도 이제 다이나믹하잖아요. 네, 음악 장르 중에서 가장.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럽다 느낄 수 있는데 그 시끄러움이 또 굉장히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또 기능이, 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기분이 약간 꿀꿀하거나 그럴 때 한번 좀 아주 그냥 크게 볼륨을 올려서 한번 들으면은 볼륨을 높여서 락음악만큼도 이렇게 그 어떤 힐링 효과를 주는 장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안대범 씨는 제 영혼 거기가 있는데요. 아, 다 왜 이러세요 다들. 네, 아, 그만큼 뭐 좋다는 얘기인데요. 허미정 씨는 종서님 반갑습니다. 퇴근길 종서님 만나니 우울했던 기분이 좋아졌다고. 락앤 로우. 예, 아, 어, 근데 그 종서 형님은 사실, 어, 네, 락 외에도 뭐 좋아하는 장르 많으시죠? 아, 저는 락 음악을 가장 좋아하는 장르이긴 하지만 뭐 듣는 거는 진짜 완전히 뭐 포크, 뭐 사이먼 앤 가펑크, 네, 뭐 카펜터스, 아바. 아, 약간 그런, 네, 느낌들도 뭐 좋아하시는군요. 굉장히 팝스러운 그냥 스탠다드 팝도 좋아하고, 네, 뭐 재즈 음악도 좋아하고요, 스틸리덴 같은 음악도 좋아하고. 아, 스틸리덴, 네, 좋죠. 다 다양하게 좋아합니다. 자, 나의 LP 이야기 아름다운 구석은요, 김종서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LP들과 또 함께 하는데요. 네. 뭐 현재 뭐 압구정에서 LP바를 하고 계시니까, 네, 계속해서 LP를 사고 계시나요? 요즘에도 좀 사시나요? 아니면 뭐 최근에 산 LP 궁금하네요. 아, 최근에, 아, 이거 그냥 아델 거를 그냥 샀어요. 예, 네, 아델 거 있는데, 그냥 왜 좋은 거는 계속 또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 있는데 또 사셨어요? 예, 저 비틀즈 앨범이요. 지금 한 거의 트리플로 겹쳐요. 이게, 예, 복각할 때마다 회사마다 그 그리고 나라마다 달라요. 어, 네. LP가 그래서, 어, 맞아요. 그 이 콜렉터들은 또 그런 거 못 참아요. 진정한 콜렉터시네요. 네. 아, 뭐 그러면 이 LP 좀 사고 싶다, 뭐 노리고 계신 거나 뭐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요거 요 LP는 좀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아, 아이유 거 갖고 싶어요. 아이유 거. 자, 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아, 아이유 씨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은 하나 사인해 주세요, 아이유 씨. 네, 아, 선물해 주실, 네, 수 선물해 주실, 네,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이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유 씨라도. 공구이구님은, 네, 어, 트로트도 좋아하시냐고 여쭤보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트로트를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네. 다 우리 안에 그 약간 구성진 그 트로트의 그 필들이 다 있거든요. 어, 결국 뭐 우리가 이제 얼큰해지거나 약간 이성이 생기면은 프로그램 가는 거는 이제 트로트로, 네, 이제 대동단결이 되죠. 우리가 또 이렇게 구수하게, 네, 펑필이라고 그러잖아요. 펑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다 펑필이 있죠. 네. 예. 자, 그럼 오늘 가져오신 LP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LP. 아, 어, 이건 이제 그 딥퍼플의 LP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레드제플린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영국의 그 쌍대
맞춰줘. 예, 하드록에 딥퍼플의 Soldier of Fortune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뭐 명곡이죠. 제 개인적으로 임재범 형님이 참 잘 부르는 것 같고. 아 정말요. 아 이게 원래 딥퍼플을 얘기할 때 이기를 얘기해요. 이언 길런이 있던 보컬리스트. 네. 네, 그 분이 나가고 데이빗 커버데일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있는데 굉장히 그 락 밴드인데도 굉장히 소울풀한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곡은 발라드 곡이에요. 그래서 동양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 사랑을 받았던.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딥퍼플 Soldier of Fortune. 나의 LP 이야기 아름다운 구석. 네, 김종서 씨의 LP였습니다. 딥퍼플 Soldier of Fortune 듣고 오셨어요. 알미에 딱 마이너로 가다가 메이저 코드로 딱 끝내는 게 예전에는 되게 이게 좀 신선했었어요. 김하연 씨가 종선님 노래에 맞춰 기타 치신 건가요? 역시 숨길 수 없는 락커 본능하셨는데. 아 이런 유의 그 되게 서정적인 데 영국 분인데 이 리치 브랙모어가 예. 이런 서정적인 멜로디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늘 옆에서 이렇게 그 나의 LP 이야기 하실 때 오시면은 예. 드럼이나 기타, 어, 에어 기타라고 하잖아요. 에어 기타, 에어 손으로만 이렇게 다. 네. 근데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 제보에 의하면 네. 어, 김종서님께서 이제 그 압구정 LP 바에 가면요 네. 계속 거기 후드티 입은 남자가 계속 드럼이랑 기타를 계속 치신다고. 외로워서 그래요. 계속 정말 음악에 늘 빠져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지혜 씨가 LP 백과 종서님 앨범에 대한 설명 들려주셔서 좋아요. 아, 그러니까 저도 참 어 예. 저는 이제 락커는 아니지만 예전에 예. 이렇게 노래 부를 때 그나마 이렇게 Soldier of Fortune 같은 노래는 어 저랑 이제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쵸. 많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쵸. 오랜만에 또 저도 김종서 형님하고 얘기 나누고 또 이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또 다르게 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그 하드락 밴드잖아요. 근데 네. 이런 발라드가 사실 사랑받는 이제 이런 곡들이 어떤 그 길레잡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어 하드락에 입문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굉장히 또 하드락 할 때는 또 이 보컬리스트가 또 다른 모습의 어떤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곡 들으시고 좋으면은 한번 앨범을 다 들어보시는 게 하, 그렇죠. 명곡들이 참 많습니다. 조나영 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셨고요. 오. 유현희 씨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 분이 LP 듣고 계신데 공간이 울려서 더 감성 젖으시겠어요. 좋겠다 하셨는데. 종서 형님이랑 저 둘 다 계속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맞아요. 김창수 씨, 전 하이웨이 스타를 좋아합니다. 예, 현재 하이웨이 스타는 그 보컬리스트가 이언 길런, 그러니까 요 전 그렇죠. 보컬리스트죠. 네. 이제 그때를 그 어떤 딥퍼플의 그 황금기라고 보통 말합니다. 예, 어, 오늘 음악 평론가 김종서 씨 모시고 정말 참 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김진모입니다. 아 저희 LP 카페는 뭐 네 김종서 씨가 네 임진모 씨네요. 자 어, 두 번째 같이 들을 LP 어떤 거 들을까요? 어 들국화 앨범을 갖고 왔는데요. 들국화 1집이에요. 여기에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 많은 곡이 히트를 했죠. 거의 전곡이 히트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여기에는 뭐 그 그것만이 내 세상부터 해서 행진 세계로 가는 기차 뭐 뭐 등등인데 제가 오늘 갖고 온 노래는 뭐. 상대적으로 많이 안 들렸던 노래가 아닌가. 사랑일 뿐이야라는 곡인데요. 사랑일 예, 뿐이야. 앞에 이제 이제 최성원 형님이 앞에 노래 부르시고 후렴에 이제 그 전인권 형님이 딱 부르시는데 제 생각에 네. 전인권 형님의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그 건강한 목소리. 아. 그러니까 가창력을 사실 이렇게 따실 때 뭐 어떤 성량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가 아 가장 건강하면서 가장 강력하고 쇳소리가 가장 났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진짜 기억하기로 들국화의 그 음악들을 처음 들었을 때 와 대한민국에도 약간 저런 필의 보컬이 있다고 뭐 약간 이런 충격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전인권 형님의 충격이죠, 그, 진짜. 그쵸? 예, 진짜 어떤 날것의 느낌 그대로가 딱 있잖아요, 목소리에. 맞아요. 근데 이 클라이막스는 이 후렴은 정말로 제가 그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제 개인적으로 노래를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예, 예. 예.
가장 잘했어 그때. 권인권 씨가 본인도 네 인정했던 네. 가장 잘했던 그 시기에 정말 리즈 시절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 어린 세대들은요. 근래 그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왕성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근래 목소리를 듣잖아요. 네. 그 목소리를 하고 예전에 노래 들으면 이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LP바에서 제가 겪은 경험이에요. 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 진짜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또 다른 느낌의 깊이가 있지만 이때는 또 와 정말 최고의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리즈 시절의 목소리니까 한번 같이 네. 들어볼까 합니다. 자 들곡합니다. 사랑일 뿐이야 듣고 올게요. 들국화 사랑일 뿐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네, 네. LP가 네 김종서 형님이 들고 오신 LP인데요. 이렇게 오래 LP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맞아요. 둥그런 LP 자국이 이렇게 자켓에 이렇게 남거든요. 테이블 찍게 되죠. 이게 이 저거 때문에 네. 이 LP의 무게 때문에 저게 끝에가 타져요 이렇게 잘. 그렇죠. 그래서 테이프 치고. 근데 이 LP 이제 자켓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시간 되시면 그 포털 사이트에 들국화 앨범 1집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비틀즈의 레디비 앨범을 오마주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구도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레디비 앨범하고 들국화 1집 앨범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예. 종서백과사전. 이혜선 씨가 종서 오빠 오늘 설명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밖에서 누가 존 레논이냐고 이렇게 아 그건 모르겠는데요. 네, 네 아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건 다른데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딱 원래는 그 드럼 소리가 강렬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식 멤버가 아니었어요 1집에는. 아. 그래서 그분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정식 멤버가 됐고 1집 앨범은 여기 네 분. 아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두 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아이고. 자 문유진 씨가 리즈 시절이라고 설명 듣고 들으니까 더 좋게 들리네요. 네.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희동 씨는 지금이 아닌 과거의 리즈 시절의 인권님 목소리 처음 듣는데 너무 좋네요. 처음 들으셨대요. 네, 뭐 그런 분들 많으세요. 박선희 씨가 독보적인 목소리의 전인권님 날 것 그대로의 소울이 느껴지는 사랑일 뿐이야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요. 이현주 씨는 LP 특유의 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LP 카페 없었으면 김종서님 없었으면 이런 명음반 노래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정말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자, 네. 또 한 곡 네, 하나의 LP를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작년에 제가 굉장히 너무 슬펐어요.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아. 올리비아 뉴튼 존 네. Please, Mr. Please 이 곡도 많이 그렇게 들려지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네. 이것도 히트곡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저도 약간 좀 생경합니다. 예, 이게 네. 그러니까 쉽게 내용이 우리 그 연인과의 추억이 있는데 제발 그 트랙 그 음악은 틀지 마세요 DJ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내용이야. 자, Please, Mr. Please. 같이 한번 네 그 생각하면서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Please, Mr. Please.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김종서 씨와 네, 나누는 뮤직 토크 나의 LP 이야기 아름다운 구석 함께하고 있거든요. 정세현 씨가 고급진 종서님 선곡들 매주 매곡 최고예요. 아, 근데 막상 네, 보니까 형님은 약간 라디오를 이렇게 오시는 게 네. 그냥 음악 들으러 오시는 것 같아요. 되게 즐거워요. 이렇게 본인 LP잖아요. 네. 본인 LP를 본인이 듣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전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공감 네. 얻잖아요, 이런 분한테.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게 그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정하고 있는 거를 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사람들 소개해 주고 네. 싶고. 내가 좋은데 듣는 사람도 좋아했을 때 그 큰 기쁨. 되게 기쁘잖아요, 그건. 엄청 기쁘죠.
그거를 즐기고 계십니다 지금. 네, 김종서 씨께서. 정권현 씨는 와우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좋은 노래가, 여빈님 종서님 깜사깜사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김종서 씨의 LP입니다. 정영님 씨는 예능보다 음악 관련 라디오에서 더 빛을 발하는 종서 오빠 오늘 처음 들어서 미안해요. 앞으로 꼭 챙겨서 만나러 오겠습니다. 영희 씨 감사합니다. 자, 4부에는요 여러분의 글짓기 실력을 네. 뽐내는 코너 속 코너죠. 네. 이름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뮤직. 네, 꼬꼬뮤. 네. 네. 자, 오늘 꼬꼬뮤 제시곡은 네 김종서님께서 가져온 LP 중에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떤 네. 노래죠? 어, 세월이 가면. 아, 최호섭 씨의. 네, 최호섭 씨의 세월이 가면이고요. 네. 어, 이 노래의 제목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뭔가 멋진 문장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재치와 순발력 보내주세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형님. 항상 문장 연결이 되도록 노래 제목부터 읽고 가수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세월이 가면 그리움만 쌓이네. 세월이 가면 그리움만 쌓이네. 세월이 가면 보이지 않는 사랑 신승훈. 이런 식으로. 아, 둘 다 아프네요. 어, 그런. 세월이 가면 그리움 쌓이고 사랑도 보이지 않고. 아, 되게 아픈데요. 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갑시다. 네. 너무.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가면 하니까 좀 씁쓸한 뭐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굉장히 네, 허를 찌르면서 재밌는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세월이 가서 또. 그러니까 아픔 같은 게 또 세월이 또 이겨주잖아요, 치유해주잖아요, 저절로. 예. 근데 오늘 또 세월이 가면을 특별히 가져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이유요? 그냥 제가 들려주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네. 여러분 최호섭 씨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태권부 있죠?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어, 네네네네. 그분이에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예예, 그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저한테 스타였죠, 정말로. 넘볼 수 없는 스타. 그쵸, 뭐 매체에서도 잘 안 보이는. 근데 데뷔하시고 만나셨어요? 예, 만나고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어 막 어떻게 왜냐 이분도 또 락을 또 존경하시더라고요. 이제 알다시피 네. 어 언더그라운드에서 엄청나게 내공을 쌓으시고 이제 솔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 세월이 가면의 그 작사가 최명섭 씨는 친형이에요. 형이죠. 예. 네. 그리고 제 노래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가사를 써주셨어요. 아 그렇게 인연이 네. 되신 거예요. 참 지금. 김종서 씨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셨어야 되는 건데 정말 이렇게 해맑게 웃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인연으로 또 네. 이렇게 가사를 또 의뢰를 하셨군요. 네. 부탁을 하셨군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아 진짜 좋죠.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들으시면 더 진짜 구구절절 막 가슴이 에입니다 이 노래는. 그러면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으시면 다음에 이어지는 노래 제목들도 아마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띄워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꼬꼬미우 글짓기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로 참여하시는 거 알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같이 들을까요? 세월이 가면입니다. 최호섭 세월이 가면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을까요? 참. 그 80년대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많은 곡들이 불려졌고.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간혹 들려지는 노래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곡 이분 곡하고 뭐 우리 변진섭 씨 노래하고 이문세 씨 노래하고 뭐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 많은 분들이 자 오늘 꼬꼬뮤 꼬리에 꼬리를 뮤직에 자, 서두를 여는 세월이 가면에 이어주고 계십니다. 자 7399님 김종서 형님이랑 하나씩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399님 세월이 가면 아파 아이야 네 양파죠. 예. 이전목님입니다. 네. 세월이 가면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겠지요. 세월이 가면 아프지 마요 잭스키스. 아프지 마요. 바람을 담아서. 바람을 네. 담아서. 예. 잭스키스. 자, 아직까지는 뭐 큰 어떤 리액션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하세요. 네, 노력을 좀 해주세요. 네. 강현우 씨, 세월이 가면 가는 세월. 그놈.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가는 세월.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 아, 되게 못한다. 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서유석. 네. 아주 좋다 이거 좋다. 자, 네. 1210님입니다. 세월이 가면 괜찮아 잘될 거야 린. 아, 긍정적입니다. 뭐 젊을 때 어렵고 바빠도 세월이 가면 약이 돼요. 잘될 거예요. 화이팅하고 힘내자고요 라고. 네. 끝까지 다셨어요. 네. 그러니까 덧붙여주셨습니다. 4282님은 세월이 가면 지금은 알 수 없어. 누구지? 가스바. 세월이 가면 알 수 없어. 가스바. 김종서. 지금도 원래 몰랐는데. 네. 세월이 가면 지금은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럼 뭐 계속 모른다는 얘기. 그렇죠. 이게 뭐 방송입니까 이게 지금? 세월이 가야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 야, 와, 철학이네요. 철학자셨네 이분이. 아니, 야, 저... 형님 이거 아시죠?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이거 아시죠? 네. 아, 요건 꼭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개그를 치시는 게 있어, 오늘. 아, 저 원래 맨날 그랬어요. 네네네.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자, 또 해주시죠. 장정선님입니다. 세월이 가면 돌아와 클론. 아, 세월이 가면. 어, 좋다. 어, 네. 간결하고. 좋은데요. 네. 세월아, 가지 말고 돌아오래요. 아, 네. 김신자 씨는 세월이 가면 예뻐질 거야. 아, 예뻐졌다. 박보람. 예뻐졌다 이거죠. 아.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예뻐질 거야. 네. 세월이 가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뻐질 수 있죠. 과학의 힘으로 이뻐지는 건가요? 네, 자. 그렇죠. 네. 그리고 돈 많아지면 이뻐져요. 이뻐 보이잖아. 그렇죠. 뭐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요? 네. 그럼요. 네. 여유 더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자, 또 읽어주세요. 네, 윤정민님입니다. 세월이 가면 잊을게 YB. 와. 네. 세월이 가면 아, 못 잊는 거지 진짜. 네, 그러니까요. 네. 역시나 펴져도 씁쓸하게. 아, 근데 굉장히 이런 사랑은 정말로 값진 사랑 아닙니까? 물론 헤어졌지만 결말은 안 좋지만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질일 만큼 사랑했다. 어떤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런 추억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건 정말 저는 행복, 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근데 그 사람을 진짜 아니 지금 형님 생각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거예요? 어느 생각나시는 분 그 열렬히 그 저요? 예.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냥 넘어가. 아, 장난꾸러기죠. 아, 이니셜 물어보고 싶은데. 네. 아, 그럼 이니셜로 대신해야죠. YB. 네. 잊을게. 듣고 오겠습니다. 널 잊어야 해. 와이비 잊을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왜요? 네, 뭐, 네, 어떻게 그 이니셜을 딱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들킨 것 같아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영배입니다. 영배. 아, 지금 그거 생각하셨어요? 여성분이지만 남자 이름 가졌어요. 영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약간 보영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네. 2991님께서 김종선님 찐팬인 남편한테 종선님 네. 나오셨다고 연락했어요. 남편 목욕탕에 LP카페가 울려 퍼질 거예요 하셨네. 오. 목욕탕 하시나 보다. 오, 목욕탕 하시나? 그런 거 같은데요. 아, 탕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응? 탕? 탕에 들어가셔가지고. 아,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탕에다가 이렇게 음악 이렇게 틀어주신 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다양한 추측을 해봅니다. 조은혜 씨가 또 늦게 들어와서 종선님 조금밖에 못 보네요. 메모해둬야겠어요. 아이고, 화요일에 오십니다. 네, 종선 형님. 저 주변에도 얘기하니까 네. 되게 귀하다고 네. 종선 형님이 게스트로 나온다고 자랑했거든요. 되게 귀하다는 얘기라는데 그 표현이 딱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죠. 신현목 씨는 종선님 기타 많으신데 가장 비싼 기타는 어떤 걸까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비싼 건 좀 비싼데요. 아이 너무 세속적이다. 아이 그래도 네.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는. 아니 근데 뭐 그냥 몇 천만 원까지는 안 넘어가고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있는 LP도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뭐 출간된 것들을 모으시는 거 보니까 이 컬렉터로서의 그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기타를 좋아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러면 비싼 기타 말고 네. 아
이런 특이한 기타가 있다. 아니면 누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어떤 누가 쓰던 기타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기억에 뭐 유독 좀 특별한 기타가 있나요? 한테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대담문화 히트하고 낙원에 가가지고 낙원상가? 예, 낙원상가 가서 샀어요. 그 정말로 어느 유명 이제 악사가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플랫도 특정 부분 코드만 쳐가지고 막 달아 있는 빈티지 기타네요. 예, 빈티지 기타인데 네. 그때 제가 그 가격이 그때는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한 90 정도 주고 90인가 100 주고 샀어요. 네, 90억? 90만 원. 90.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뭐 가치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네. 되게 의미 있는 기타예요. 아 진짜 그러시겠다. 그래서 리프렛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기타인데요. 와. 그 기타는 소리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뮤지션 혹시 뭐 해외 뮤지션인가요? 뭐, 뭐? 아니요, 그냥 국내 뮤지션인데 아, 그냥 뮤지션인데. 저기 그 악사 있잖아요. 그 왜 반무대에서 이렇게. 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파셨구나. 파셨군 거죠. 그러니까 마음. 뭔가 그 안에는 막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겠네요. 하죠. 그러네요, 딱 보면 진짜. 기타 상태 보면 이 기타가 이 기타리스트가 어떤 플레이 했는지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저기 아래 프렛 쪽에만 이렇게 찝힌 걸로 봐서는 코드만 부셨던데. 네, 그러니까, 네. 네, 어떤 그때 그 시절 무대의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코드만 치셨던 분. 그런 것 같네요. 네네. 재밌는데요. 네, 참 유현희 씨는 종선님 압구정 LP바로 가면 언제든지 종선님을 뵐 수 있나요? 혹시 가서 라디오에서 갔다고 간다고 문자했다는 청취자라고 하면. 반겨주실까요? 하셨는데. 아유 엄청 아유 땅콩 나갑니다. 땅콩 나. 얼마 전에 한 박스 뛰어왔어요. 아 직접 뛰어오셨어요? 아니 그 직원들이 뛰어. 제가 아무렴 제가 가서 땅콩 뛰어오겠습니까? 락커가. 땅콩 뛰어. 아 락커는 뭐 땅콩 뛸 수 있죠. 네. 왜 없다가 생긴 거예요? 그 땅콩 안주는? 잘 나가요. 아, 잘 나가서. 엄청 드셔 그거만. 그거 서비스 나가는 건데. 왜냐면요. 이렇게 딱 어디 가면은 그 앞에 이렇게 그 기본 안주 그 그릇에 네. 뭐가 담겨 있으면 네. 그냥 계속 손이 가요. 네, 그러니까. 네. 아, 엄청 드세요. 난 진짜. 난 우리나라에 그렇게 땅콩 마녀가 많은지. 네, 락커가 그걸 하겠습니까라는 그 네, 멘트가 너무 웃겼네요. 자 오늘 나의 LP 이야기 아름다운 구석 네, 김종서 씨와 또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네, 음악을 아주 기쁘게 기분 좋게 듣고 가시는 네, 김종서 형님의 뒷모습을 보겠네요. 다음 다음 저기 뭐야 다음 곡 저 LP가 뭐예요 저거 어우 이쁘다. 아, 다음 곡 이제 보내드리면서 네. 보내드리고 있다 광고 듣고 와서 한번 들을 건데요. 아 저거 너무 이뻐요. LP 판을 비추는 카메라를 보시면은. 네. 하트 LP가 일전에 한번 방청객분이 한번 가져오셔서 다른 분의 다른 뮤지션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 이따가 뭐 나가시면서 한번 꼭 듣고 가세요 형님. LP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저런 걸 구경한다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듣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오감을 만족해 주는 게 LP이지 않나. 야 진짜 뭐 오늘 표현도 그렇고요. 종서 형님 진짜 이게 또 방금 이 하트 LP가요 SBS 라디오 황모 PD님께서. 대여해 주신 네 대여 네. 가져간다는 얘기는 네 그래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네 잘 들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좀 그 기증 같은 거 네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아름다운 단어인데 기증이라 나 기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 오늘 처음 느꼈어요 대여 얄밉다 대여 대여에 얄밉다 무린정하고 좀 형님 안 가실 거예요 네. 가야죠 네 가야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에러.